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연일 메타버스의 주가가 훨훨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좀 대장주 위주로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과연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여기에 대한 메타버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정말 뭐 연일 화제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정말 뜨겁죠? 메타버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의 원조 기업이죠. 네. 예, 로블록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좀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요. 그 어린이 19세에서 12세 사이에 어린이 4명 중에서 3명을 이 로블록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로블록스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는 거는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고요. 실제 뭐 하루 이용 평균 시간이 2시간 30분을 넘었다. 이런 어떤 결과도 나오다 보니까 아마 게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 업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이용자 시간이 2시간 30분? 야, 우리나라에서 이 2시간 30분 나오는 서비스가 있을까? 그 정도로 사실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로블록스가 왜 긴장할 수밖에 없냐면 저는 봤을 때 뭐 가상 아니면은 뭐 가상현실을 넘어서 그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그 자체 안에 그 경제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만약 가상화폐도 존재하고 거기서 실제 실물화폐를 투자해서 내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이런 가상 경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어떤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드디어 이제 우리 주가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나 뭐 친환경 주나 이런 거와 더불어 이제는 이런 어떤 로블록스라고 얘기해서 메타버스에 관련 주도 이제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더더욱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이제 지배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 시장이 정말 새로운 투자철을 찾은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금 로블록스가 국내에 이제 착륙하겠다 이제 발표 기사가 나왔어요. 네. 국내 기업들 좀 긴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유한회사로 이제 들어온다는 게 좀 특징일 것 같고요. 로블록스 코리아 유한회사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봤을 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게임을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블록스는 그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경제 생태계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블록스 입장에서는 아마 다양한 기업들이 그 생태계 안에서 뭐 입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아이템을 판다든지 이러면서 서비스 지원에 이제 먼저 나설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상거래 시스템, 그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유한회사로서 이제 설립이 거의 확실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IT 쪽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드디어 이제는 그러면은 로블록스와 대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느냐. 플랫폼으로 본다 그럼 네이버밖에 없죠. 제페토밖에 없기 때문에 뭐 들어오기만 하면은 아마 네이버와 아마 로블록스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보고 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지금 로블록스랑 컨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밑바탕에서 굉장히 컨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콜라보가 이루어질지는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로블록스가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밑바탕이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신 거죠.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메타버스 열풍이 사실은 미국에서 뉴욕 시장에서 더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종목이 로블록스다. 네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국내에서는 너무 종목이 산재돼 있어서 맞습니다. 해외 투자를 고려해봐도 메타버스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시죠. 야, 늦은 거 아니야. 네. 이미 뭐 하실 분도 그렇죠. 다 하셨고 실제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딱 한마디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팔고 이제는 로블록스로 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미국 경기가 괜찮아지고 여행도 풀리고 규제도 풀리고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뜰 종목은 이런 소비재 중심이야. 뭐 여행업이야. 항공이야. 그래서 사실 많이 또 샀고요. 무엇보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서학개미들이 에어비앤비를 선택했다가 갑자기 지금 메타버스가 또 오래전부터 뭐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은 이게 델타 변이 아시겠지만은 미국에 또 델타 변이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거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에어비앤비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났죠.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로블록스 이미 지난 3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로블록스에 대한 그 서학개미들의 투자가 다시 한번 다시 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에어비앤비 한마디로 이제 소비재 중심은 경기 민감주는 어느 정도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기술주 중심으로 서학개미들이 갈아탔다라고 이제 현상을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기술주로 갈아타고 있는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요. 메타버스에 너무 자금이 많이 몰려서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기에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닌가. 네.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게 네. 자이언트가 어제 정말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어제 살짝 숨고르기를 했거든요. 네. 아, 이거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돼? 조정이라고 봐야 돼?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시장을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대형주 중심으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아 이거를 딱 두 조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테마적으로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제는 흐르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타버스의 테마주 중심으로 사실 방한 반등 아니면은 관심이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의 플랫폼, 경쟁 플랫폼, 뭐 로블록스의 경쟁 플랫폼 아니면 우리나라의 토종 메타버스 플랫폼이라 본다 보면 네이버의 제페토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신으로 보면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알체라라든지 아니면 위직 스튜디오. 위직 스튜디오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관심을 좀 예전부터 받았고 지금도 좀 받고 있는데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그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인데 사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런 그 특수효과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 위직 스튜디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뭐 좀 오래된 영화지만은 지금으로 보면은 승려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승려라는 특수효과도 굉장히 평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특수효과를 만든 게 위직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테마를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관련 뭐 특수효과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들이 이미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뛰어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 위직 스튜디오를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선익 시스템 아니면은 뭐 옵티시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야, 시장의 컨센서스를 수급이 넘었구나. 그래서 그 정도로 뜨겁다라는 걸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참 근데 메타버스 투자를 하려고 보면은 관련된 산업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뭐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기기 쪽으로도 아까 볼 수도 있고 통신 쪽으로도 볼 수 있고 네네. 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요. 그 산업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정리를 딱 해드리면은 이제 테마주 관심 많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네이버, 그다음에 통신은 통신 3사, 콘텐츠 제작자는 이제는 말씀드렸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알차라,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생태계 구축 장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하려면은 생태계가 구축되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선익 시스템, 옵티시스, 코세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제는 가장 관심이 끄는 게 아무래도 그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YG가 어느 정도 콘텐츠를 공급할 거야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은 아마 지금도 수익률이 좋고요. 뭐 앞으로도 뭐 지금은 조금 뜸할 수도 있어도요. 이제 앞으로도 메타버스의 열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뭐 투자를 할 때 고민이죠. 아,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아채서 들어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또 메타버스 이 테마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오늘은 수혜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덱세터입니다. 덱세터는 영화 CF 등 영상 전반의 시각 특수 효과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사 덱스터 픽처스를 통해서 영화 제작도 하는 등 콘텐츠 제작 업체로서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 미스터 고를 시작으로 많은 중국발 작품의 VFX 작품을 수주했고요. 우리나라
나라에서는 신과 함께 백두산 등을 제작하면서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이러한 덱스터는 최근 넷플릭스와 2년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주목받았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넷플릭스는 덱스터 스튜디오의 색 보정을 담당하는 DI 사업부와 디자인과 믹싱을 담당하는 음향 관련자 회사 라이브스톤과의 후반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픽사를 꿈꾸고 있다는 덱스터, 어제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선익시스템입니다. 선익시스템은 OLED 증착기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제품은 극의 중소형 패널용 OLED 소재 증착 장비와 마이크로 OLED 소재 증착 장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소형 패널용 OLED 증착 장비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대형사고요.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고객사는 주로 중국 기업입니다. 이 마이크로 OLED 패널의 주 사용처가 AR, VR인데요. 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접속기기에 탑재되는 OLED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이번 달까지 무려 주가 5배 가까이 계단식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는 VFX의 사업 계열사 엔진 비주얼 웨이브를 보유함으로써 관련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 영화의 시각 특수 효과 VR, AR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이어서 메타버스 필수 요소인 메타 휴먼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뉴는 지난 2018년에 이 비주얼 크리에이터 하우스인 엔진을 설립하면서 다양한 작품에 참여한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설립 1년 만에 영화 VFX뿐 아니라 OTT 오리지널 콘텐츠, 또 K-POP 콘서트에 AR, VR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9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이 BTS의 소우주 무대는 팬클럽 아미의 응원봉과 어우러지는 그래픽으로 BTS 유니버스를 그려내면서 세계적인 호응을 얻어낸 바 있는데요. 이러한 엔진은 앞으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메타 휴먼을 국내 최초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외에도 현실과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버추얼 셀럽 등 또 다양한 방면으로 그 사업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자, 뉴 앞으로의 성과, 계열사의 성과를 주목하시면서 주가 추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메타버스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 테마성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메타버스도 이 플랫폼 위주로 자금이 몰리다가 이제는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들. 여기에 이제 제가 좀 특이했던 게 이제는 이걸 활용하는 산업이나 이 종목들, 그런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정말 특이했던 게 참 좋은 여행이 여기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시세 와중에도 이제 빨간불을 켜내는 걸 보고 제가 참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참 우리 대기업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참 활용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그 뭐 메타버스만 붙였다면은 그러니까요. IPO든지 네. 뭐든 간에 그냥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시장조사, 글로벌 시장조사에서 따르면요. 2025년도 글로벌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 분석을 했더니 315조 원. 근데 이게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게 시장의 전망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왜 메타버스 키워드만 붙이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수급이 몰리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찾아간다 그러면 이제 성장기라는 게 있어요. 도입기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게 딱 시작할 때거든요. 이게 정점을 무릅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이제 시장 가능성이 있겠구나.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붙이지만은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수익 모델 자체가 뚜렷하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것은 몇 종목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내 대표적인 게 네이버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밖에 없다는 게 좀 단점이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전망치가 크고 컨센서스도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 미래 비전이 굉장히 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이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산업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만약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르죠. 또 이게 테마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기대치에 하향하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현재로 본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메타버스의 열풍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의 전망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메가 트렌드로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메타버스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 탑픽들 좀 꼽아 주시죠. 네.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이버밖에는. 네. 네. 왜냐하면 플랫폼 중에서 경쟁 상대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메타버스의 플랫폼, 한마디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제 제페토라는 서비스가 있죠. 제페토는요, 사실 네이버가 야심차게 나오는 이런 아바타 시스템으로 처음에 이제 기술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타버스의 점점 더 영역을 이제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전 세계 2억 명의 그 사용자 수가 있고요. 거기에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유저가 90%를 넘어갔다는 게 사실 많은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수익 모델이 드디어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구찌가 제페토와 협력을 해서 그 안에서 아이템을 팔고 있거든요. 구찌 사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제페토 들어가시면 만 원이면 풀 장착 가능합니다. 만 원만 투자하면 내 아이템에 대한 아바타에 대한 구찌 스타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리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유저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또 보면은 크리스찬 디올이라든지 현대자동차도 제페토에 투자하게 되고요. BJF 리테일 그 안에 가서 편의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살 수 있는 이런 에코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사듯이 사실 이 제페토 안에서 계속적으로 실물경제 화폐가 계속적으로 투자됩니다. 에코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이 있는 거 바로 네이버다라는 사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 대한 미래 전망치를 봤을 때 다양한 뭐 쇼핑 플랫폼 아니면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는 이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네이버가 주력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이거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감하실 부분이겠죠. 네이버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연치 않게도 네이버를 지금 막 열변을 토하고 계실 때 네이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지금 막 일어났습니다. 네. 현재 네이버 2분기 영업이익이 3,356억 원 지금 발표가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 8.9% 상승을 했다. 지금 컨센서스가 3,275억 원이었으니까 컨센서스는 넘어서는 지금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장 이후에 과연 이게 또 주가로 연결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이버 특히 주목을 해보자. 아무래도 플랫폼 이제 로블록스가 상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종목은 네이버다라는 이런 말씀 전해주셨고요. 또 그 하반기까지는 이 메타버스의 대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